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동부 투어 두 번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저번에 갔었었던 필타 강가라든지 아니면 램프양과는 또 다른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따만 아중이란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에 갔던 필타 강가가 물의 사원이었다면은 이곳은 바로 물의 궁전 같은 곳입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Let's go. 지난번 램프양 사원과 필타 강가에 이어서 따만 오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리 동부 쪽 투어를 대표하는 장소들이기도 하고 발리 동부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따만 오중 같은 경우에는 필타 강가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램프양 사원, 티르타 강가, 따만 오중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요 세 코스 아니면 동부 쪽 코스를 하루 코스로 잡아가지고 한 번에 다 돌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따만 우중이라는 곳입니다. 물의 궁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고요. 여기는 사원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궁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01년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그 인도네시아 건축 양식에 서양 문물의 양식이 더해져서 생겨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건축 양식을 딱 보셔도 현대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는 장소죠. 기존에 보셨던 사원이랑은 많이 개념이 틀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꽤 이쁘고 고즈넉하네요.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던 램프양이나 아니면은 그 띠르타 강가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없네요. 이곳 또한 인도네시아나 발리의 역사를 품은 장소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객을 위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써놓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를 나름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표기를 해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올라서면은 이렇게 또 대각선 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쪽에도 있고, 이게 방향마다 있는 거 보니까 방향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오는 곳들을 표시해 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른 따로 뭐 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서 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같은 물을 소재로 했었던 띠르타 강가에 비교하면은 막 그 정도로 막 예쁘게 꾸며놓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띠르타 강가도 사원이니까 인위적으로 꾸몄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이쁜 사진 포인트가 띠르타 강가보다 많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제 흔히 얘기하는 SNS를 찍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많다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원 정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꽤 걷기 좋고 뭐 사진 찍어도 이쁘게 나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띠르타 강가는 여기보다 확실히 좀 더 공간은 좁기는 하지만 그쪽이 조금 더 이쁘다는 느낌은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꽤 인상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물관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건물 안쪽에 들어오면은 과거에 그 왕족이었던 사람들의 사진과 일부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따만 우중의 그런 옛 모습 같은 것도 사진에 남아 있는 거죠. 이거 거의 100년 된 사진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조금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또 1925년 사진이라고 하네요. 따만노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물의 궁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실제로 왕족이 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궁전의 역할을 했던 곳은 아니긴 하죠. 뭐 왕이 진물을 봤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고, 여기는 주로 이제 왕의 휴양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이 이제 청남대에 가서 휴양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휴양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 시민들한테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뭐 관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으시거나, 어떤 경우에는 프리웨딩 같은 것도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서 이제 웨딩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왕족만 사용하면 좀 아쉽긴 하겠다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왕궁이 눈으로 보이는 곳에만 딱 이렇게 볼만한 데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왕궁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산책로가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조경길 사이로 살짝 걸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뒤쪽에는 조그맣게 연못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스타 촬영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그리스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런 뭐 건축 양식의 건물도 덩그러니 세워져 있네요. 아, 이런 것도 재밌어요. 아무래도 여기도 사진 많이 찍으러 오시는 게 맞나 보다 싶긴 한 거죠. 이제 괜찮네요. 이렇게 또 왕궁의 다른 편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물 위에도 또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같은 장소처럼 보이죠. 실제로 여기 이제 따만우중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휴양지로도 쓰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대접을 해야 될 상황이 필요할 때도 이 건축물이나 장소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장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회루처럼 같은 혹은 비슷한 용도로 쓰였던 장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재밌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정식 궁궐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재밌어 보이는 게 꽤 있네요. 자, 지금까지 따만우중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이 좀 짧았죠. 뭐랄까 이번에는 분량 실패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부토는 아직도 남아있기는 한데 영상 하나에 담자니 주제가 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편에서는 따만우중만 한번 담아보게 되었네요. 이렇게 또 우리가 발리에 있는 그 왕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왕들의 이제 휴식처 같은 장소를 보기에도 어렵잖아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스미냥이나 꾼따 이런 시내와는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부러 나와야 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램프양이나 아니면 띨타강가 같은 유명 휴양지로, 관광지로 오실 때 여기도 같이 오셔서 구경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한번 와볼 법한 곳이긴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입장료가 막 싸다는 느낌은 또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서 오시면 어떠실까. 그리고 또 거리가 먼 편이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